사장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사장님 나이가 좀 많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뭐야 코트다. 야 코트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강퇴해 버리네. 됐어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같네요. 아 씨. 뭐가요? 사람들 들어오는 속도 봐. 씨발없네. 나는 그럼 내가 지금 원년이네. 나 처음 열었을 때 있었어. 방장님은 없나요? 저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해서 저는 여잔 줄 알고 왔는데. 서로 멋쓰게 지내. 멋쓱? 인천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인천날. 그래, 아, 맞다. 반말방이네. 아, 반갑다. 반갑다. 야, 유현아. 어? 코트 아니에요? 유현아. 인천날 코트잖아. 아, 대박. 네? 유현아, 너 마이크 안 되냐? 아, 오랜만에 토크온 하네요. 오, 대박. 진짜 똑같다. 코트예요? 진짜 코트 아니잖아요. 아, 아니,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옛날에 진짜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딱 봐도 오. 아닌데, 뭔. 나 인성이 아니잖아. 인성이 아니야? 에? 내가 아. 방에 들어오자마자 욕짓거리해야 또 코트인가? 에이 그렇지. 아이 어, 난 반갑다. 아이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었는데. 님 그때 님은 똑같다고 생각하죠. 달라요. 맞아. 목소리 달라. 달라요 님아. 아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 오 대박. 직접 듣는 거랑 다른가? 아니 근데 왜 나에 대한 그 규정을 왜 네가 하세요? 말투 보니까 맞는데. 야 인천 나와라. 어 말해봐. 너 강퇴 안 하면 뭐 좀비 날린다는데? 이거 뭐냐? 아 그거 그냥 냅둬. 좀비를 어떻게 날려. 방 와. 다른 방에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냅둬. IP도 못 할 텐데 뭐. 노래 좀 해줘. 노래 좀 해줘. 맞아 노래 들려줘. 싫어. 코트야 녹취했고 고소할게. 이 새끼 아까 그 갠가? 나 인사 좀 해봐라. 어 할 게 없어. 나은님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차피 몇 살? 저 인천산 30살입니다. 와 대박. 오 젊네. 서른이면 진짜 와 한창이네. 예,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인사 좀 해봐. 행군님, 행군님 안녕. 사트님 안녕.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반갑다. 25입니다. 행군님 몇 살? 대방동산 서른이요. 연산동이야? 대방동이요. 그 어디에요? 대방동 몰라? 서울이가. 대방동이 어디죠? 아, 내가 한양은 좀 몰라. 아하, 그 노량진 옆에 대방동 있다, 아이가. 대방동 저기 서울이잖아, 서울. 서울 맞네, 대방동. 내가 한양은 좀 모른다. 인천 나여라. 어 왜? 제보가 왜? 들어왔다. 뭔 제보? 저기 코트 목소리인데? 아씨 또 방장한테 또 쪽지 보내가지고 나 내보내라고 했나 보네. 왜 그럴까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좀비를 보내니 뭐니 하면서 컨텐츠를 자꾸 이렇게 막을까? 응?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오케이 아 했네? 네, 아 죄송 제가 잘못 봤네요. 새로 고침 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분 19살 아닌 것 같은데? 04년생 아님? 진짜요? 누가 들어왔어요. 님들 누구 들어왔어요? 맞다고요. 아 맞다. 인철 나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코트인데 목소리가. 아 오랜만에 켜가지고 토크온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아 근데 진짜 코트 같아 어떡해? 깜짝이야. 아 아니야. 아는 척 하지마. 그냥 야 코트면 코트인가 보다 하고 닥치고 있어 그냥. 그렇지. 그게 누구야?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코트님 너무 뚱뚱해요. 님은 목소리부터가 뚱뚱해잖아요 지금. 아 코트님은 생긴 게 뚱뚱한데 님은 목소리가 뚱뚱하다고 이 뚱대기 새끼야. 돼지 맞고요. 이 띨띨이 빵빵하고 뚱뚱이 새끼야. 띨띨이 빵 따고 뭐요? 뭔 말이야 저게? 코트님 너무 뚱뚱해요. 인터널님. 네네 맞습니다. 주디님처럼 이렇게 그냥 모든 주변에서 하는 말 꿋꿋이 다 무시하고 쌰말만 하는 새끼. 아 인천사는 28이요. 인천사는 28이야? 네네 반갑습니다. 30대잖아요. 아 저 28인데요? 아 38. 몇 년생 무슨 띠죠? 아 방송 나이가 36이고요. 예. 아... 실제 나이는 28이에요. 어떻게 사기를 쳐도 그렇게 치세요? 반대 아닌가요? 아 근데 진심 코트네요? 아 진짜 씨발 그만해. 아 씨발 어이부터 그만해. 아 가서 별풍 쏠 거 아니면 아가리 닥쳐. 아니, 그래. 그러면은 마이크 키우는 게 취미인가 봐. 아니 코트면 어떻게 쓰는지. 코 벌렁벌렁 대면서 진짜 코트예요? 확인하던가. 아까부터 뭐 진짜 코트야? 왜 진짜 코트야? 코에 500원 하나 그냥 한 10개쯤 들어가게 생겨가지고는 그 지지지 코 병신 연예인 처음 보나. 연예인 처음 보나. 아 근데 뭐 연예인은 아니죠 사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코트님도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지금. 아 그 입이 귀에 걸렸다기보다는 좀 민망하죠 아무래도. 예. 네, 코트님 정도면 이 토크온 아이돌 아니신가요? 아이돌이라기보다 토크온 저기 순찰대라고 봐야죠. 아 순찰대. 무슨 느낌인가요? 보안관입니다. 보안관. 보안관. 간만에 좀 느슨해진 네. 토크온의 긴장감 뭐 좀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니고요. 네. 코트가 뭔데? 아. 아니 모르면 검색이라도 아, 하세요. 그 가을에 있는 캐주얼 코트죠. 아 코트. 아 근데 의행이가 좀 관종 끼가 너무 많아. 아, 내가 모르는 거 같아. 아니, 진짜 근데 요즘은 또 모를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좀 그 인터넷 방송이 또 아프리카만 코트.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유튜버도 코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말 좀 줄여서 해주세요. 저, 지 마이크도, 지 마이크도 하나 못 줄이면서. 죄송한데, 지 마이크도 줄여. 몸무게는 못 줄여요? 씨발. 갑자기 욕을 해버리시네. 아니,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분열하는 방은 내가 처음 와가지고. 아니, 우행이. 쟤는 자꾸 저는 관심 받으려고 여자랑 여자랑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행님은 이제 소설 망상책을 그만 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하는 코트예요? 노래하는 코트? 아니 맞습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현실에서는 반자 살면서 왜 자꾸 귀빈이처 개 난리 떠는 거냐고. 아니 이게 뭔데? 근데 의행님은 좀 약간 말씀하실 때 아니, 방금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 있네. 아니 이게 뭔 게 이거 들으셨죠? 아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냐고요. 어 이성균 똑같네 목소리가. 야이새끼야 너희들아. 의행님 지금 진짜 아프리카 방송 들어가지고 의행이 귀엽네 채팅 보면서 입꼬리 귀에 걸려가지고 나 귀엽대. 아프리카? 나 방송을 안 보는데. 예 안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방송이 좀 뭐 다 다르니까. 그 플랫폼은 아시잖아요. 아 트위치는 알아요. 트위치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트위치 많이 합니다. 아 요새 트위치가 대세인가요? 트위치 대세죠.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방송하려면 실시간 방송하려면 플랫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트위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건 있죠. 왜냐면은 이제 이용자들이 좀 세요. 아프리카가 워낙에나.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트위치가 아니라 저기 의원님은 트위터를 하시거든요. 씨발. 고로 1위네. 트위터 하시는 여성분들은 좀 뭔가 약간 음흉하다 그래야 되나? 네. 고통님은 트위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전 잘 알죠. 트위터 하는 여자들이 좀 뭔가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 같은 데 딱 보니까 트위터한 여자는 걸러라 약간 거의 남자들이 일배하는 에이, 것처럼 에이, 그런 취급 받더라고요. 그 트위터는 솔직히 글 많이 쓰고 하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진짜 허영심 깃들어 있는 개병신년들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저세상년이라는 거. 저세상년. 뭔가 아, 도덕적인 근데... 우월감을 느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지들끼리 호들갑 떠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근데 코트님 네. 방송에서 봤을 때랑 다르다. 어떤데요? 좀 약 빤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준희님은 약 빨았잖아요, 진짜. 아니, 뭐. 아니, 아니 자꾸 왜 저래. 아니, 아, 뭔 소리야 또. 아니, 진짜 앙증걸님. 코프한 게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앙증걸님은 관심을 계속 저런 식으로 끌려고 하네. 아니, 엄마가 자극에 그러니까. 간장약을 넣어서 태어났나? 악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120kg라서 숨이 찰 때 숨이 헐떡이는 걸. 자랑이냐고, 앙증걸아. 그래. 이 방에서 가장 여자로서 가장 좀 보기 좋은 분이 저 이모티콘님이네. 아니 숨 쉴 때 나는 소리를 그거를 그냥 숨 참고 죽으시면 안 돼요? 숨 참고 아니 앙증걸이 그게 아니라 그 숨 내쉴 때 약간 무슨 본인 정동남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 콧바람으로 무슨 저 촛불 끄듯이 관심 없어지면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냐 이 말이에요. 야, 목젖이 비계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잘 덜렁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콧바람을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숨이 차는 건 어떡하라고요. 숨이 차면은 좀 이렇게 마이크 잠깐 꺼놓고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듣기 그 싫은데. 아니 그 인풀나얼님이랑 몸무게 비슷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 더 나가실 것 같아. 아 저는 인풀나얼님 안 아 저 120kg 안 나가요. 저 116kg 나가고요. 저 118kg라고요. 예. 근데 저분은 키도 작잖아요. 앙증걸님 밥은 잡섰고? 앙증걸님은 키가 몇인데요? 저 150이요. 150인데 120kg이면 숨 찰만하네요. 지금 목에 가래도 꼈어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 가래 안 찍겠는데 님만 찍겠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님만 살이 쪄서 그래요. 네네. 혼자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남들 다 말 편하게 할 때 님 혼자 아니 근데 키가 네 살이 쪘다고 그렇게 하시면 네 아 아니 마이크로 무슨 내시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120kg가 아니었는데 매너 좀 펴주세요. 저분 습관성 좀 뭔가 이렇게 그 급발진하는 그런 게 있네. 앙증걸님 빌런이네 빌런. 바로 바로 혼나가지고 마이크 게이지 이빠이 올린 다음에 얄캐들 바로 욕방아 버리시네. 그렇죠 너무. 근데 키가 150대 120kg이면 걷기도 힘들 텐데. 안 걸어요. 뭐 필체어 어떻게... 타고 필체어 타요 필체어. 본인 람머스도 아니고 필체어도 살아있네. 아 람머스도 날라요 요즘은. 필체어 존나 타요. 공쓰면 람머스도 날라서 공격하거든요. 저분은 근데 엎어치기 가서 깔아 뭉개기 그냥. 근데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어떻게 150에 120kg야 말도 안 돼. 컨셉이잖아. 몸이 뭐 정육면체도 아니고. 근데 저분이 저런 닉네임 쓰면서 일부러 뭔가 여자로서 매력 떨어져 보이게끔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방금 말 더벅이셨네요? 아 말고 이거는 연예인 특채 아, 한번 가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코트님 주의하셔야 돼요. 아 말 버벅이면 안 돼요? 아 네네. 네 이게 강세가 말 버벅이면 강세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코트님 인맥 중에 괴물이 몇 명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아. 저희 다 몰살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약간 딜리버리가 진짜 중요하겠네. 나는 그냥 몰살 걸로. 당해버리고 싶다는. 진짜 미친놈이다 너. 보낼게요 그냥. 네. 적당히. 아 네 한 풀죠 또? 네 방장님은 약간 아니 이게 아 또 올 것 같거든요. 아 네 방장님 약간 말 더듬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매력이 안 느껴지나요? 네. 아 토크를 하려면은 말을 버벅이면 안 되죠. 어. 세로이님. 세로이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의행님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네? 나 더요? 아니 이 개 같은 거 넣어요 넣어. 근데 나 말할 때 아니 나 말할 때 지불렀는데 너 저요? 저요? 나 이런 애들 짜증 나서 말을 못 하겠어. 개 같은 거 넣어요 넣어. 그러시구나. 아. 왜 자꾸 말하실 때 이렇게 하시냐고요. 웃을 때는 왜 자꾸 이러세요. 의행님은 좀 이렇게 그 목소리가 네. 나쁘진 않으신데 약간 좀 그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민자래요 민자 건들지 마세요. 아. 민자시구나. 근데 저 나이에 토크온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19살에 새벽 5시에. 아, 지금 새벽 5시구나. 어,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안 해요? 아, 밥에 숨어지고 계셔.
주무시는 걸 혹시 집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어. 저 사람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한.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여행님은 딱 그거네. 그러니까 그 여목 같아가지고 인증까지 했거든요.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자네. 네. 친구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사실 그 나이 때는 학교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알게 된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뭔가 그렇게 다니는데 아니 의행님한테 아 봐 코트님 제 의행님한테는 네. 학교가 폐급 둥지예요. 아 근데 학교 애들 좀 그렇긴 해요. 네 폐급 둥지라서 거기서 맨날 욕 말고 하는 게 없어요. 뭐야 이건. 그래 친구 없을 수도 있죠. 에이, 친구가 뭐 중요합니까?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돼서 오셨지?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들어오셨다. 그래 온다니까. 아 내가 얼마나 코트를 좋아하는데 강퇴를 해. 방송으로 보세요 쌍년아. 방송으로 보세요. 120kg님. 그럼 별풍선 500개만 쏴보세요 그러면. 네. 아 님 말도 존나 싸가지 없어요. 갑자기 말투를. 말투. 갑자기 말투를 논하시네. 아니 근데 앙진걸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방장님 거 아니에요. 말투 초면인데 120kg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120kg라고 무시하는 거 맞는 본인이 닉네임으로 그냥 120kg 아니 닥치시고 120kg라서 무시하는 거 맞다고요. 개뚱돼지 뚱돼지 그냥 배에는 설사밖에 가득 차지 않은 이 미친놈아. 아 설사가 아니라 딱딱한 똥이에요. 반박하려고 하잖아. 숙변이 가득 차 있나요? 무서워. 아 근데 좀 방이 좀 맵다. 네, 좀 매운맛이네요. 네. 사실상 이 새벽 5시에 찾아볼 수 있는 방은 아니죠? 아 이제 코파랑 아 이제 코파랑 진짜 어떻게 해줘라. 아 미안해 얘들아. 아 다쿠야키 시켜야겠다. 아 그런 거는 혼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야식을 아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다고? 나도 그럼 한번 시켜볼까? 아니, 내가 그래서 야식 뭐 시키냐고 너 물어보길래 뛰어 내가 답변해줬잖아 이건. 아니 앙둥이 한 2시간 지나간 거야. 앙둥님은 좀 그만 좀 드세요. 그러다 130 만든 걸 되는 거예요. 아우 재미없어. 아, 개 같은 미친놈. 아 동안이 재밌었는데 혼자 자리 다 잡시네. 개 쓰레기 같은 놈. 혹시 말투 고쳐볼 생각 없으세요? 말투요? 네. 아니 뭐 오은영 박사 대원님이? 네. 아 그 의영님이랑 동아님이랑 반만 섞으면 딱 좋겠다. 아 존나. 아. 아 근데 120kg 앙진 걸 하니까 너무 컨셉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바꿔야겠다. 노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안만 봐도 노린 것 같은데? 네 120kg 앙진 걸 말고 뭐 걸어 다니기가 힘듭니다. 뭐 그런 거 하세요. 차라리 아 베리나 인철 나얼님 아 네네네 저 베리나로 바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사실은 이 방에서 제일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네 누구죠? 누구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방이 실세 같아서 아 여기는 실세 없어요. 저 그 모래주머니를 터트려야 살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사람이 또 저한테 이렇게 또 호의적이라서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리겠네.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거든요. 뭐냐면 좀 약간 좀 과하게 갈군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저분들이 대려 좀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불쌍해도 근데 뭐 상관없지 않나요? 저런 분들은? 아니 뭐 신경 써야 되나? 아 그것도 맞죠. 예. 아니 뭐 딱히 뭐 신경 쓸 껀덕지가 안 되는 분들이라. 아 누군데요? 아 말씀 못 드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예요 저. 아니 왜냐면은 내가 사실은 느낌표님께서 이제 그 아셨으니까 말하는데 그 말마다 사족을 존나게 달면서 목소리 톤이 너무 높고 수잘데기 없이 욕짓거리하면서 막 이렇게 방에서 자꾸 그 기강을 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샌드백이 없어져서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 현실에서 기강 못 잡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아 체린이 닉네임 바꾸셨나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체린이만 갈궜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죠? 뇌리에 박혀 있어요. 체리는 제가 아무리 체리님을 많이 긁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편 하나 생겼다고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코트님이 한마디 했다고 지금 갑자기 수그러들었어요. 이따가 저한테 1대1 신청 걸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싸우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 방 왜 자꾸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저분 목소리가 개 같아서요. 마이크로 비매너 행동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원인 제공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맞아요. 120kg 안준걸님이 지금 닉네임 바꾸신 거죠? 체리님으로? 아, 네네. 네네. 네. 체리보단 두리안이 어울릴 것 같은데. 두리안. 그 고약한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그 바람 소리 같은 걸로 사람들 귀 자극시키는 거 좋은 행동 아니잖아요. 네. 얼쏘 얼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얼쏘. 콧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은 부탁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 뭐 바람 소리나 마이크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만 한 번씩 안 해달라 했는데 그것조차 바꾸기 힘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욕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 좀 저, 약간 이제 그래도 방에서 좀 어울리려고 섞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정말 미안해요. 네네. 미안합니다. 아 저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좀. 네 알면서 자꾸 저러니까. 방의 재미를 위해서 약간 희생되신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아니 이게 마이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건데 그렇게 확 커지나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님이 마이크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사람들이 듣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옥할 땐 꿋꿋이 귀 닫고서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잠시만. 안 들리는 척하고. 잠시만. 피자랑 스파게티 존나 맛있겠다. 아... 피자랑 스파게티 존나 맛있죠. 존나 맛있는 건 팩트죠. 근데 이 시간에 그거 쳐드신다는 건 굉장히 자기 관리 아니에요. 맨날 시켜 드시거든요. 피자랑 스파게티에다가 로제 치킨 존나 맛있겠다. 로제 치킨이 있어요? 로제 치킨? 로제 치킨? 로제 치킨 처음 듣네. 아무 말이야 내뱉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 먹으면 되죠. 없으면. 있어요 근데. 아 BBQ?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감싸드리고 싶어도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자꾸 꺼내시면서 약간 조현 증상이 좀 있으시네. 네. 맞네. 조현은 아니죠. 아니 뭐 보시고 갑자기 피자랑 치킨 맛있겠다고 한 거예요? 댓글이요. 어떤 댓글? 댓글? 여기 준희님이 사실상 그 수위 조절이 없었으면 벌써 님 주변 사람 몇 명 날아갔어요. 네? 저 뭐요? 준희님이 여기다가 피자랑 스파게티 시켰다고 치신 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피자집에서 주는 그런 리뷰 이벤트로 먹는 스파게티는 사실 저퀄이죠, 저퀄. 파스타는 진짜 파스타 따로 시켜야 맛있더라고요. 그 오븐 스파게티는 존나 맛없던데. 근데 준희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맛을 안 보고 그냥 흡입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지는 재료로부터 먹는 거 아닌데 음식을 감미할 음식을 감미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뭐이 시간에 그거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 그래도 3만원 이상 나올 차면 텐데 돼요? 3만원 이상 나올 텐데 그거 야, 무슨 일을 하시길래? 진짜 진정한 돼지 마인드 아니냐? 그러니까 배만 차면 되는데 배만 차면 되잖아요. 혹시 코트님도 혹시 동감하시나요? 아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저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서 안 먹어요. 왜냐면은 시간도 시간이고 그쵸. 그러면서 왜 한 손을 치킨 들고 계세요? 아니, 저 아까 밥 먹었어. 코트님 캠에 지금 손은 안 보이시는데 손에 지금 뭐 들고 계신지 몰라요. 아 근데 어떻게 경제력이 되시나 보다. 경제력보다는 긁어 모아서 시켜서 먹는 거죠. 먹고 싶으니까. 36,000원 나왔거든요. 돼지가 먹는 거에 돈을 아끼나요? 저. 근데 진짜 끝없이 내려놓으셨네 자기 자신을. 저게 때로는 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원초적인 먹는 즐거움 포기한대. 너무했다. 먹는 즐거움만 쫓는 여자로서의 그게 뭐죠? 아 너무했어. 아 여자로서의 삶 풀겠다는 의미는 이제 사실 너무한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예민하고 예민하고 조금 아 이거 먹으면은 먹고 싶긴 한데 이거 먹으면은 내가 지금 살찔 것 같으니까 내일 먹자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뭐 누들면 같은 거라도 좀 먹으면서 배고픔을 좀 달래자 그래야 좀 이뻐질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갈구를 하는데 님은 20대이실 텐데 지금 그렇게 먹는 거에 미쳐가지고
피자, 근데, 스파게티 저는 이거에 그렇게 살, 살에 예민하긴 한데 아, 살찔 것 같으니까 내일 먹자 이게 아니라 마시라고요. 여자들은 좀 예민하다 이 말이야. 나만 먹어야겠다 이런 조절을 생각? 좀만 하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조절을 왜 해요? 아까 먹는 거는 님의 자유가 맞아요. 맞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먹는 즐거움 말고 다른 즐거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거봐요. 그냥 걸신 들린 돼지 새끼 마냥 그냥 그저 처먹을 줄만 알잖아. 그건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이 시간에는 피자랑 치킨이랑 이런 스파게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근데 제가 하도 먹어서 이빨이 지금 썩었거든요. 대화도 뭔가 맥락도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코트님 라면 먹다가 뿜는 거 봤는데 코트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건 뭐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 자꾸 이제 네. 뭐 먹는 거에만 라면 면치기 하다 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네. 아 그건 이제 뭐 재미를 위한 어떤 그런 거죠. 갑자기 그냥 다 뿜어버리시던데? 그 엄격한 것도 봤어요. 유튜브 쇼츠에서 제가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거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보고 이제 틱톡이나 이런 데 많이 퍼져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맞아요, 밖에서 맞아요. 이제 막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요놈 봐라 갑자기 이러더라고. 요놈 봐라 이래 갑자기 이러더니 갑자기 신라면을 갑자기 그냥 면 젓가락에 대지도 않고서 다 먹다 갑자기 다 뿜대. 아, 듣기 싫어요. 헤라이 개시켜. 정 뒤지기 없네. 아 그래서 저기 두리안 체리님 그러면은 뭐 얼마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피자랑 치킨이랑 스파게티 시켜 드신다면서요? 맨날이요? 맨날 시켜. 아 지금 시켜 않죠.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시키지 않을 거예요. 지금 먹으면 안 되다. 아까 지금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먹고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언니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방장님 얘기 좀 들어요. 방장 아닌데요? 말한 거 아니에요. 아 다른 분이에요? 우행님. 네. 이제 방장님은 저렇게 곱게 안 하세요. 우행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목소리인가요? 에잉 언니 아시잖아요. 아 언니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저 이런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둘이 비슷한데요? 아 뭔 개소리예요. 먹어봐. 아 잡으네. 다들 근데 왜 안 좋아지고 계세요? 뭐 이제 뭐 주말이기도 하고 우행님 목소리 들으려고요.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적적하고 그러니까 토크 들어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 우행님은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저 이제 자려고요. 네, 얼른 주무시고요. 네. 그래요, 네. 우행님 주무세요. 네. 네. 피곤해요. 괜히 지금 한 달이 차지하지 마시고. 응? 그 빨리 영호빵 가서 연습이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씨 언제 가요? 아 나간다. 아 입이 근질근질해서 멈출 수가 없다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 아 이제 너무한다. 너무한다. 오야스미나사이. 누구냐? 아 차라리 이게 낫다. 저 두리안 체리입니다. 오야스미. 오야스미. 우행님 나갔네. 아 좋다. 아 속이 시원하다 진짜. 아 우리 우행님 나가니까 그냥 속이 뻥 뚫려 버리네. 언제 나가나 진짜 기다렸는데. 아 콧바람 좀. 콧바람 한숨 죄송. 제 사람이 배기량이 존나 큰가 보다. 아니 활기통이야 사람이. 아니 엔진이 아니 사람한테 배기량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배기량 아니, 엔진이 좆대니까 거의 뭐 람보르기니 급으로 그냥 뿜어버리네. 어 사람한테 배기량 하니까 존나 웃긴데. 아 지금 아, 유지비도 존나 많이 들 것 같은데. 왜냐면 처 먹어야 되니까 연비. 아 말을 너무 심하게 갑자기 이렇게 거의 사람이 바꿨어요. 볼보 트럭급이네. 살구님 가성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게 더러운 잡대시죠. 어, 근데 존나 웃기다.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님이 좀 객관성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같은 게 많이 딸려 보여요. 저는 님이 지능이 낮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능 낮은 지능 문제죠. 이거는 저 지능이 낮진 않아요. 개병신장. 지능이 낮지 않다고요? 네. 강아지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학교 다 나오셨어요? 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신 거예요? 고졸이에요? 저 중국대학교 다녔는데요.
동국대요? 어디 캠퍼스요? 오, 동국대요? 그냥 어디 캠퍼스냐고 하니까 나가리 뚝 닫아버려. 석캠인데요, 석캠? 뭐라고요? 석캠인데요. 아니, 근데 보통 대화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어디 캠퍼스 나왔어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에이, 갑자기 에이. 무슨. 갑자기 귀에도 살이 쪄서라고 그런. 선택적으로 갑자기 청력을 상실하고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동국대 학교. 아니, 검색을 하시는 것도 조용하게 그냥 손가락으로 타이핑 하면서 동국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딱 티났는데 딱 그 시간이었어요. 동국대 실무관데요? 진짜 너무 티났어요. 네, 아니 보통 물어보면 지금 얘 궁금한 게 생겨. 동국대 실무과에서는 뭘 하나요? 왜 또 말이 없어요? 아, 뭐 하냐고 물어볼 수 있죠. 교수 이름 두 명만 대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개인정보. 교수 이름이니까 모르지. 교수 이름은 저 대학교 다니는지 모르긴 해요.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그나마 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대학교라고 생각해서 동국대학교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네.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네. 동국대는 쉽지 않죠. 말을 확 쳐보지. 4년제인데. 이거 논란 있겠는데. 인서울인데 인서울. 이거 동국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만만한 게 동국대네. 예전에도 제가 저런 빌런 잡은 적 있었거든요. 무슨 부산대학교 다닌다고 막 뻥쳐가지고 나중에 잡았더니 이제 도망가 버리더라고.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좀 그 규정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토크온에서 그런 거 물어보면은 일단은 뭐 직업이 뭐예요 했더니 바로 패드립 날라고 이런 경우가 그런 방어 기제? 전 그런 게 되게 좀 인위적이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솔직한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네, 제가 아까 고트님 들어오기 전인가? 너무 자기적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그래. 어디 메모장에 좀 써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먹을 것도 일단 먹어본다 그런 거. 그때 생각하고 먹으라고. 콘셉트 다 없애고 다 말했는데. 아니 도리아님은 그 발언권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요. 지나쳐요 지금. 아, 마이크 좀 줄이고 얘기하세요. 좀 나대시는 것 같아요 좀. 아닌데 왜냐면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분 말고 이 방에 돌아갈 수 있는 저분이 이 방의 엔진이에요. 왜냐면 저분이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거기서 계속 파생되면서 보이지 않는 실수 엔진? 네. 인천님 엔지니어요. 그러니까 저분도 자꾸 인천님. 내절하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나왔다고 뻥치고 병신같은 소리 하는 거죠. 인천님 아니, 뻥은 아니에요. 다니고 있어요. 예. 아까 네. 다녔다면서요. 다니고 있다고요. 여기 다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스카이예요 다. 네. 안녕하세요. 93년생이에요. 네네. 구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장님은 안녕하세요? 학벌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 중이에요. 아. 이 새끼다. 아니 저는 과학으로 끝나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와. 동국대가 2년 그걸 대학물 때. 먹으신 분이니까 좀 달라 보이긴 하네. 어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그 체리님 프로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필이요? 토콘 프로필이요. 토콘 아 프로필? 히스토리 보고 싶다고 하는 건데 닉네임 변경 이력 보고 싶은 건 뭐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많이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설정 들어가 이 방의 존립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두리안 체리님을 타겟으로 놓는 것보다 다 같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두리안 체리님 보니까 진짜 리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저분에 의해서만 대화가 돌아가는 것 같다. 아 그것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아니, 관심을 PC도 아니고 관심을 안 가져줘야 공개했어요. 네. 어 진짜 준다? 네. 인생 일단 뭐가 아 뭐야? 아 생각보다 얼마 안 되셨네? 네. 저 코트 방송 코트님 방송 보고 가입한 거라서. 아, 토콘 유입 경로가 제 방송이었어요? 이거는 코트님 잘못했다. 코트님도 이런 기분을 좋아하실 만한 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하나 배려 네. 놓으셨네. 그러니까 하마가 동물원을 탈출한 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콘의 생태계에 또 다른 위협이 됐네. 아, 제가 저 사람한테 시킨 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게 좋나 봐요, 저분은. 저는 일 때문에 이걸 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깔았는데 서든어택이 있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보통 토크온에 유입되는 여성분들이 거진다 이제 게임하다가 유입되고 어? 수다 그 카테고리가 있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화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님은 제 방송 보고 유입됐군요. 딱 깔았는데 서든어택 있어서 서든어택만 자주 해요.
네, 심심해가지고. 코트님 보고 이거 시작했는데? 와, 생각보다 코트님 찐팬이 많네. 저도, 팬은, 근데 저도 코트님 아닌데. 방송, 아니, 코트님 유튜브 보고 시작했대요, 저도.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시작했거든요. 코트님. 예, 예. 사람 몇 명의 인생을 배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좀 재밌어 보이긴 해요. 내가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근데 막상 그쵸.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여기처럼 쉬면 그 자체가 없거든요. 자극적이죠? 좀 네. 모자란 놈이 많긴 해요, 저처럼. 근데 대려 저는 요즘 토큰 너무 안 하다가 한 지금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빠 저도 두 달 만이에요, 두 달만. 저도 두 달 만이에요. 아, 씨발. 갑자기 조현병 있다 내가 봤을 때 대진력 따버리고 싶네 저거. 대화 주제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강박인 거네. 네, 아니 맞네요. 아니 근데 진짜 봐봐요 제 프로필 로고 봐봐요 진짜로. 지금 봐봐 왜냐면 아, 자기가 알겠어요, 대화 알겠어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걸 못 참네. 근데 진짜 두 달 만이에요. 그렇게 체리님이 마이크를 한 번씩 키우실 때마다 저기 시청자 한 2,300명의 귀가 한 번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관심 있는 사람 공통점을 찾는 게 문제인가요? 아 근데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래. 두리안체는 존나 못생겼을 것 같다. 상종하기 싫은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진짜 내가 인신공격을 얼굴도 안 보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김진님 왜 웃으시죠? 님 이게 님 인생의 동화줄이네요 보니까. 두리안체리님 맞죠? 맞네. 아니, 그런 거 같아. 왜냐면은 보니까 저 사람 관심 받는 거 여기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보이네요. 어 맞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는 건 이제 님이 좆같이 생겼. 아니요 저는 코트 오빠의 방송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뭔 병이 걸리긴 했나 보다. 말하는 네. 게 무슨. 아 근데 제가 저런 그 요괴들을 많이 마주했는데. 요게. 아니 솔직히 요게. 아니 솔직히 저 사람도. 아 근데 솔직히 코트님 한두 번 보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외모라는 거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족같이 태어났다 그래서 족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두리안 체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쩌 어쩌. 근데 왜 나아지려고 노력을 안 해요? 맨날 막 엄마한테 가서 이럴 거면 나 왜 나왔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현실 현실에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두리안이 몇 살이신데요? 저 03년생이에요. 아 19이에요? 20살인데요? 20살이죠. 아 만으로 아, 만으로 적이구나. 20살이구나. 아 20살이면 괜찮네. 아니 뭐 그렇게 뭐 심각한 거 아니네. 그냥 님이 만약에 나이가 30 아 뭐 28이나 이런 나이였으면 진짜 좀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네. 이거 코트님 이거 구라일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이 코트님 방송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1년 전부터 고3 때부터 투콘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건 네. 두리안님은 지금 계속 이 시간에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보면서 먹는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인생에 낙이 없으면 그런 넘치고 무가치한 시간 속에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낙 두 개 있어요. 낙 두 개. 뭐가 낙 있어요? 하나는 또 뭔데요? 폴가이즈 하는 거하고 서튼 어택 하는 거요. 아, 네. 폴가이즈. 진짜. 네. 안 그냥 안 좀 뭐 딱히 할 말이 이것밖에 없네요. 안타깝네요. 네. 네, 진짜 안타깝긴 하다. 너무 안타깝다.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 같아 그냥. 다 구라야 말만 하면. 아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컨셉질. 그냥 안타까워. 갑자기 컨셉질을 그만. 아 방금까지 다 컨셉이었어요? 힘듭니다. 동창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춤추죠. 동국대학교 동창들. 춤춘다고요? 아 동문들 보여 동문들. 아니 그 동국대학교 동창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동창이에요? 동문이요 동문. 동기죠. 아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했네요 제가. 아니 아니라 동기지, 저 님 그 저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하고 지내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 한 명은 휴학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실업계를 나와가지고. 어 인스타그램 해요? 네. 어. 아 그럼 뭐 꽤나 정상적이네.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컨셉질 하는 걸 수도 있겠네. 아 인스타그램이라는 신문물을 접할 줄은 몰랐네. 신문물이요? 뭐라는 거예요? 아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훈남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몇 쪽지 하셨어요? 네? 몇 쪽지 하셨어요? 아, 쭉, 아,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방장님 목소리 너무 작게 들린다. 아, 제 목, 아, 저 누워있어가지고, 아, 저 토크. 아, 누워서 토크 한다고요? 아니, 아, 토크는 제가 한 7시간, 이거 언제 했더라? 한 7시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어, 방장님은 뭐 남자친구 없어요? 아, 네, 남자친구 없습니다. 왜죠? 토크. 네? 왜요, 왜요? 아, 제가 히키코모리여가지고. 혹시, 아, 아, 혹시 방장님 INTP? 아니요, 저 ESTP요. 근데 왜 히키코모리예요? 아. ESTP면은 아니 MBTI가 뭐 사람이 좀 근데 거예요. MBTI 좀 그런데. 아 그러니까 뭐 MBTI가 뭐 아니 꽤나 ESTP가...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MBTI는 과학이에요. 유사과학이죠. 유사과학. 어 맞죠. 뭐 맞죠 맞죠. 생각이 있는 건 맞지. 어차피 본인이...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과학이 붙잖아요. 그쵸. 네 혈액 형이랑 비슷해요. 방장님 몇 살이신데요? 저 25살이요. 25살. 귀엽네. 네네. 귀엽다. 98년생? 네. 나이 많이 먹었죠? 아니, 25이면 뭐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코트님 뒤돌려 까기도 아니고. 저. 아, 여자 25이면 나이 많이 먹었죠.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시네. 아, 여자는 이제 꺾이면은 이제 결혼 준비하고. 맞아요. 맞아요. 여자 인생 참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아 코트님 지금 발언 지금부터 살짝씩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로 남자들은 네? 젊은 여자들만 찾고 어린 여자들만 네? 찾죠. 오 잠깐만 잠깐 내일 당장 유튜브 쇼츠 뜰 것 같은데. 아 오바하지 마세요. 예 네, 오바 쌉질할 떨지 마세요. 예 네, 맞는 말인데 왜 그래. 예. 네. 아니 지금 남자들이 젊은 여 젊고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요. 항상 맞는 말 하다가 시작되는 건데. 네. 또 그러다가 엄격한 님, 영상처럼. 님 맞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진짜... 저분도 네. 약간 저 방장님도 위기감을 느낀다는 게 25이니까 나이 아니,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얘기, 우리 사회가 이제 나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목표가 있어요 목표? 저요? 저금통 몇 개 저 일단은 제 진짜 목표는 내년에 이제 제 대출 하나도 없이 전세 집 들어가는 게 일단 제 목표예요.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네. 아 저요. 근데 그 너요. 아 직업은 비밀입니까? 아 네. 근데 비밀일 수 있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네. 비밀리에 진행되는. 아 저도 BJ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오늘 휴방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저도 지금 토크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떤 네. 줄이요? 아 근데 네, 더 알라고 하지 맙시다. 이게 좀 네, 더 알라고 하면은 네. 네, 홍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아,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상인인 척하고 지금 토크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료 BJ지만 배려를 하신 거네요? 티가 많이 나긴 했어요. 방송 참 쉽지 않죠. 네 방송 참 쉽지 않고 아 그럼 저기 데뷔하신 지는 얼마 되셨고? 저 한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갑자기 쏠... 거만해지셨네 인천. 아 좀 갑자기 갑자기 면접을 갑자기 상대 모드로.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동정업계 어떤 이런 그 동료 BJ를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반갑기도 네, 하고. 네, 네 저도 솔직한 말로 저는 그 지금 방장님이 좀 짠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 봐봐요. 우리가 이제 BJ를 할 때는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방송 키고 사람들 앞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막 이렇게 쇼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다가 방송 끄고 나면 이제 현타가 오고 근데 그쵸. 진짜 기댈 것도 없고 뭔가 외롭기 때문에 사실 토크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분이. 근데 방구석에 앉아서 돈 벌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 모니터 앞에서 똥꼬 쇼하고 아무랑도 말 안 아니, 하고 근데... 방송 끄고 나면은 진짜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방구석에 앉아서 밖에, 돈 쉽게 번다고 얘기하는 밖에 나가서 힘들게 뛰는 것보다 낫죠. 그건 두리안 근데 이것도 능력이죠. 아니 두리안님 이것도 능력이에요. 아, 네가 근데... 방구석에서 돈 벌어봐요. 아니, 되나 안 되나. 이게 약간 BJ들한테 약간 발작 버튼이기 때문에 두리안님이 네, 일부러 저런 얘기해가지고 자기한테 중앙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자기한테 체리님도 방송 켜고 캠만 켜놓으셔도 한 시간에 한 10만원 버실 수 있어요. 아니 자기한테 하루 전자고 후원하는 그 개돼지 시청자들 그 때문에 진짜 한 시간에 10만원씩 벌 수 있어요. 방구석에 앉아서 돈 버는데 무슨 힘들다 이렇다 이런 게 존나 이해가 안 가네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화장 맨날 해가면서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구석에서 앉아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남은 것도 안 하고 집에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이제 재밌어지네. 아 근데 지금 두리안님
약간 너무 직업을 폄하하는 듯한 그렇게 쉬우면 님도 하지 그랬어요. 아니 뭐 야방이나 그런 거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약간 님이 기준한 님이 봤을 때 방송도 방구석에서 그냥 방댕이 그냥 어 의자에 딱 붙여놓고 뭐 별풍선 맞아요. 별풍선 벽지 붙여놓고 음악 깔짝거리면서 오빠들이랑 소통해주고 약간 이거 자체가 아, 네. 굉장히 쉬워 보인다는 얘기고 그거 자체가 네네. 굉장히 뭔가 네. 좀 노동의 가치로 보기에는 너무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막 게임 방송이나 그런 거 하면 상관없는데. 세린님 저 게임 방송이에요. 어 그럼 굿. 네. 그럼 굿. 그럼 나이스. 근데 역캠들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BJ나 연예인한테 가장 단점이 뭐냐면 자신의 얼굴이 팔리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돈을 버는 거지 다른 거는 사실 노동의 가치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떨어진 겁니다. 쉽게 돈을 벌긴 하잖아요. 쉬운 건 맞는데 얼굴이 팔리는 거. 근데 어쨌든 쉽게 돈을 버는 건 맞잖아요. 아, 근데 얼굴 팔리는 거 자체가 위험. 아니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위험이라는 뒤에 무슨 뭐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어쨌든 드리안이 왜 논란 있는 주제 던져서 관심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 뭐 BJ 막 힘들다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욕먹어보고 그래봐요. 결국은 BJ는 아니 아니지 토크하면서 맨날 욕 처먹으니까 모르겠지 정신같으면. 방금 네.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네. 아니 뭐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힘든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아 너무 힘들어요 해방에서 아니, 이러는 게 존나 이해가 안 가죠. 니마 네, 하나만 이제. 물어봅시다. 두리안 체리님 그렇게 잘났어요? 아니요 잘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두리안 체리님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지금 두리안 체리님한테 놀아나는 거거든요. 맞아 저도 그래 생각해요. 안 주면 죽이는 거 같아. 네,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사실. 아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한다는 거는 님이 그거 그 정도로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님이 솔직히 길을 아는 거랑 길을 가는 자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 이 생각 없는 뚱태지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 비하하고 뭐 직업 비하하고 그래가지고 님한테 남는 거 떨어지는 거 일도 없죠. 어쨌건 저분은 그러니까, 돈을 벌 테고 아니 내용 방구석에 서서히 죽어간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쉽게 돈을 번다고 거기에 약간 핀트가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쉽게 돈을 버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놓고 님 솔직히 저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터넷상이니까 님도 결국은 사이버 망령 다른 새끼들처럼 이렇게 익명성 이용해가지고 얼굴 안 보이니까 말 쉽게 하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치, 님은 그냥 너무... 악플러 아니에요? 악플러? 확실하게 조져버리시면 할 말이 없어요. 악플이나 쳐받아. 그거잖아요. 그 저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왜 저분 깎아내려가지고 그렇게 저분의 노동의 가치를 님이 뭔데 평가해요? 저분은 아니... 그리고 세금도 내요. 님 세금 안 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살면서 무임승차하는 개병신 뚱땡이년이 뭘 한다고 BJ가 어쩌고 저쩌고 아 물론 쉽게 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 듣고 있는데 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그 매너가 아니죠. 싹수가 되게 노랗다는 거예요. 싹수가 여자 특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요. 근데 저분이 기분 나빠하는데 그래도 쉽게 보는 거 맞잖아요. 어쨌건 쉽게 보는 거 맞잖아요. 이 지랄하면서 사람 그 방송한다고 했는데 방송하는 네. 사람한테 님 직업 쉽게 하는 직업이네 그 소리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어디 가서 그런 말 못하니까 익명성 믿고 뺨 따고 때리는 거 똑같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두리안 체리님이 24시간 상하차를 뛰는데 남이 와가지고 아 님 그저 그냥 위에서 시킨 일 그대로 하면은 그거 안 힘든 거네요? 그럼 단순 노동인데 존나 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괜히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님한테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고 있는데 무슨 공감 살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없다. 막 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 말 한 거고요. 아니 근데 그게 저분이 뭐 행복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네 뭐 이런데 남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인 행위 아닙니까? 누구나 힘듦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힘듦은 있죠. 저분도 저분 나름대로 힘듦이 있는 거고 근데 이미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아직도 아니,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저게 남성연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해를 님한테 군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아 그 군대 뭐 남자들 뭐 쉽지 않나요? 이럴 것 같아요 님 진짜. 그러니까 이런 공감 능력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은 님은 아무리 스무 살이라지만 님은 좀 잘못 큰 거예요. 네, BJ에 대해서 몰라서 두리안님 말대로 두리안님 말대로 누구나 힘들면 BJ도 힘들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저 두리안님이 얘기하는 게 저 솔직히 이 일을 지금 이제 13년 차 가고 있는데 솔직히 두리안님이 얘기한 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는데 아주 뭐랄까 좀 애티튜드가 아주 썩었다?
아주 태도가 아주 글러 처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애티튜드. 맞습니다. 예. 애티튜드가 없네. 그렇죠. 그 말하는 방식이 저렇게 인천이 얘기하면 인천이 필리핀 유학 갔다 오셨어요? 이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제가 막 방송한다 해서 아 쉽게 보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남들한테 오해인 양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남들도 거잖아요. 다 힘들게 일하는데 아니 됐어요. 듣기 싫어요. 안 돼요. 말 바꾸게 하지 말고 하는 게 인정을 하고 네 알겠어요. 체리님 님 힘들게 일하고 님 1년 동안 버는 거 저는 세 달 만에 버니까 알겠습니다. 체리님 아, 네. 알겠습니다. 개명신년아 이렇게 수입적으로 치고 눌러버리시네. 네, 님은 밥 시켜 먹을 때 씨발 긁어 먹어서 밥 시켜 먹는다고 했죠. 네, 저는 그냥 시켜 먹어요. 네, 도리안이 리플리 지우는 것 같아요. 세리님께서 이렇게 입국 닷을 시전해 버리시네. 이렇게 아니 그냥 거예요. 죄송하다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꾸역꾸역. 저번 스트레스 받아서 밥 먹고 있을 걸요 지금쯤. 뭐, 어쩌면 패밀일 수도. 어쩌면 살짝 이제. 아, 근데 너무 안타깝다 이 상황. 여성성을 띠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아 이게 두리안한테 다 먹이주는 일인데 이거를 분열을 원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 화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신의 양분 삼아가지고 저렇게 사는 버러지 새끼에 불과한데. 그래서 다음 타겟 있을까요? 그냥 미안하다고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알량한 자존심만 있어. 그게 방구석에서 토크하는 새끼들 특징이에요.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지가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건데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이제 말 바꾸고 똥고집 똥고집 말이라도 안 바꾸면 낫겠어. 근데 그쵸. 말까지 바꾸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니 더더욱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진행이 낫네요. 이해를 못한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니 제가 말을 정정해서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다들. 지금 옆에 있는 배구공한테 얘기하시고 이해가 아니라 님께서 말 잘못했다는 거에서 인정을 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내 요지는 그게 아니었다 그게 먼저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님이 무슨 친구가 있어요? 친구 없잖아요. 저 친구 많은데요? 친구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왜 혼자 유인한 상태에 남아 계시냐고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님이? 제가 말하는 거는 아 뭐 다 힘들게 돈을 벌어요. 힘들게 다 돈을 버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말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저는 뭔 소리야? BJ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저분들이 먼저 힘들다고 한 적 없... 먼저 하셨어요 둘이. 뭐 똥꼬빠꼬 같은 소리예요. BJ가 막 방송하고 나면 힘들다고 뭐라는 거야. 근데 님들은 돈 쉽게 버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봐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음 주제에 넘어가면 안 될까요? 좀 지루한데. 아니, 지루하진 않고 아니, 마지막에 뭐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말을 해버리네. 지루해가지고 아니 말뜻을 이해 못하고 저한테만 그렇게 갈구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 여기 있는 동양도둑도 아니고 뭐 나한테 막 갈구냐고 씨발놈들아 이건 똑같은 거네. 여기 있는 모두가 말뜻을 이해 못했다는데 지가 말은 왜? 잘했는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 그렇게 제가 팍팍 팍팍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분도 아니 뭐 BJ도 힘들고 다 힘들게 돈을 버는데 BJ는 그나마 쉽게 벌잖아요. 그나마 쉽게 번다는 건 님 기준이지. 님아. 어쨌든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앉아서 버는 그런 사무직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안 돼. 왜냐 봐봐요. 이 BJ란 직업이 아까도 내가 이 주제로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BJ란 직업은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허들 자체가 존나 낮기 때문에 엄청난 무수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력 있어요. 자 그냥 숨 헐떡이던 뚱녀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BJ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도서관 가서 책 하나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인정을 했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되게 쉽게 보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막 남자한테 가슴 까고 막 그런 거밖에 못 봐가지고 저는. 근데 저분은 게임도 하고 뭐 이거저거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 저는 겜비만 해요. 겜비만. 저는 게임 BJ 하는 여자 방송 BJ분들은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님의 그 회계 사태니까 봐봐요. 갑자기 민중의 지팡이를 조금 휘둘러 보려고 하시네. 그게 내가 님 편견을 깨고 싶은 건 아닌데 그건 님 혼자서만 생각을 하면 되고 님의 회계라든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입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진짜 방송 저거는 가짜 방송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아니 그래도 가수 세렌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너무 급발진해가지고 아니에요. 뭐 제가 방송하던 사람한테 대인적 있으신 거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꼰댄 거야. 젊지만 어리지만 저 사람도 꼰댄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건 진짜 방송, 저건 가짜 방송 이런 게 어딨어요. 네. 방송이 방송. 이건 맞는 말이야. 방송이 방송이지. 방송은 방송으로 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 너무 마인드가 옛날 구대기 마인드다. 그래, 근데 아직까지 전 사람들 많아갖고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것이 노동인 줄 아는 그런 개병신들이 많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맞지 않나요? 아니 뭐 정신적 아니, 노동은 이제... 뭐 노동도 아니다 이거야? 다음 주제 가능할까요? 아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제가 BJ 잘 몰라가지고. 그치, 그거는 좀 방장님도 너무 급발진한 거야.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방송을 하면서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거죠. 그래요, 화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본성이 아니야.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저는 진짜 에이. 방송을 기본 8시간에서 14시간 이렇게 진짜 8시간 14시간 동안 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저는 그것만 해요. 방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앉지 마시고 서서 하는 건 어때요 방송?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씻 업 하신 다음에 네, 진짜 제 아니 괜찮아. 그니까 너무 그 저기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화나면 그렇지. 솔직한 말로 님은 학고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 그쵸. 어떤 그쵸, 뭐 그거 크게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럴 저기가 아니고 이게 많이 해석된 분위기고 네. 사과도 했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고태비랑 끊어치게 다 일어서 학고라고 확신하세요. 네, 일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학고가 맞아. 서드 아, 그래. 그래서 어차피 책임책이 다 까발려졌는데 학고방 네. 아 죄송. 그러니까 서든 자체가 시청자가 별로 없어요. 언니 서든해요? 네, 저 서든해요. 서든 하세요? 미쳤는데요? 네, 서든 하는데 서든 방송 자체가 시청자가 엄청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확고 맞고 제가 이제 뭐 이런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예요? 그 저기 카테고리 나라입니다. 갑자기 아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컨텐츠 자체가 카테고리 자체가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하고 있다란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지금 들어가서 풍투데이 보니까 여성비 재반이 없는데 저 씨발년 아까부터 계속 저러네. 뭐 한 번에 뭐 제대로 인정하는 아니, 적이 그래도 없어. 그래도 사람으로 좀 어느 정도 취급을 해주고 그러면은 대화하고 아니,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고 아니 지금 대단하다고 그래야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든 여자 BJ 많이 없는데 태도도 좀 생각해보라고요. 자꾸 태도가 사회적 반감 가진 것 마냥 아닌데? 맞는데? 지감을 판가름하려고 하고 자빠졌어. 아니 그냥 맞으면 좀 맞다고 인정도 좀 하고서 남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닥치고 그렇다고 할 것이 자꾸 옆에서 그냥 옆에서 쪼갈쪼갈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욕을 뒤지게 처먹으시는 거죠. 이 개돼지 똥돼지 벌어지 아 그게 아니라 서든 여자 BJ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가 서든 좋아하고 서든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정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서든한 여자 누굴까 이 지랄하고 이런 게 너무 철없어 보인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흐름 좀 타고 남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분위기 어떤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약간 경계성 그거 같아. 경계성 지능 그러니까. 땡땡 시발방을 잘 안 해가지고 경계선 진흥땡땡 같아. 네. 경계성이 뭐예요? 경계선 진흥땡땡.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지능이 일반인 기준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님 덜 떨어졌다고요. 경계선 경계선이 있다.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아까 대화하면서 네. 그런 특징들이 보이더라고. 선을 넘지 마라. 지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 이 말이야. 지능이 지금 네. 왜 소년님은 옆에서 왜 계속 딜러 가세요? 아 또 그건 짜증나요? 그건 또 싫어요? 아, 딜이 아니라 제가 정정하는 거예요. 설명해 준 건데 뭐 그렇게까지 와중에 저는, 자존심을 챙겨버리네. 아니 저는 코트님이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아 그래. 그럼 나에 대한 그런 맹신이 있으면 좀 아가리 좀 닫고 알겠어요 오빠. 섞이려고 좀 하세요. 왜 그렇게 걱정할게요. 걱정할게요. 아니 코트님 때문에 유입되나 해놓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정원님 말투 좀 어떻게 해봐요. 내가 이런 생각 드는 게 BJ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돈을 벌기는 벌지만 이게 약간 좀 심심하고
예, 네, 외롭고 하다 보니까 토큰 들어와갖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탈? 일상에서 일탈 식으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긴 하네요. 네. 아, 동질감, 동질감, 내적 친밀감 이런 거 느끼시나 보네. 아, 내적 친밀감은 있는데, 내적 친밀감은 있는데, 나라면 토크온 말고 다른 걸 하겠다. 근데 진짜, 예, 차라리 토크온 말고 학구 방송 한번 해본 다음에 경험해보고, 어? 나라 가면 가봐요. 이제 힘든 걸 알죠.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내 말의 요지는, 저, 뭐 그냥 어디까지? 뭐, 근데 영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그냥 BJ나 할까? 아, BJ나 할까?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봤나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아, 나 BJ나 좀 할까? 그 아, BJ 진짜 그 상상과는 달라요. 진짜 바보 같은 짓 시작하면 시청자 한두 명 보고. 뭐나 할까 이게. 그러니까 열 달 해봤자 열 명 볼까 말까요. 진짜 많은 BJ들이 제가 13년 하면서 수많은 BJ들이 이 그 인터넷 방송계에 이제 낭인으로 남고 이렇게 다 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이제 보면 유지하기도 힘들고 인기라는 게 한때이기도 하고 그치, 나한테 그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수싸움이에요. 아, 진짜 에이. 근데 인맥 없으면은 10달 해서 10명 볼까 말까야 고정 시청자. 예. 그리고 유튜브 유행할 때도 유튜버나 해볼까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건 쉽진 않는데 그래? 그럼 그런 건 있어요. 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해봐도 된다. 아. 그 현실을 인지 못하고서 자꾸 현실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래도 저희 방장님 많이 버셨네. 지금 많이 번 건 아니에요. 아니 10월 중순인데 그래도 한 5만 8천 개, 6만 개 정도 많이 보신 거지. 6만 개 정도 받았네. 이번 연도에 120만 개 정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수수료 떼고 뭐 하고 하면 거의 뭐 1억 이상 가져가시네요. 저분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야. 근데 말은 통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 나 누군지 알 것 같다. 목소리가. 아, 씨발. 선생님. 아, 진짜. 근데 저는 진짜 근데 체리님이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저희가 쉽게 큰 것도 아니고 저 진짜.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이제 방장님도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뭐 날아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언니 근데 방장님 방장님 근데 제가 써는 여자 BJ 분들 보고 실력 키웠습니다. 아 네. 둘이 어떤 공통점이 좀 있네. 둘이 좋아하는 그 분야가 있네. 언니 저 전 시즌 레전드예요. 예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 아니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서든이라는 게임이 아, 그 굉장히 굉장히 부심 이제 쩌는 게임이거든요. 유서 깊은 그런 네네, 게임이고 맞아요. 대한민국 FPS 대표적인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부흥기를 가져왔다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긴 한데 요즘 같은 때 사실 서든이라는 게임은 많이 좀 이렇게 게임 FPS 게임계에서 좀 많이 사장된 게임이 아닌가. 네 얼마 전에 1위했잖아요. 랭크전 생기고 나서 유명해졌어요. 아 진짜로? 네 랭크전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막 그건 전혀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랭크전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많이 하게 됐어요. 어 서든에 약간 좀 자부심 있고 약간 좀 소속감을 느끼네 우리 두 개. 아 근데 아 근데 현실적으로 대단한 게임이 맞긴 해요. 나온 지 15년인가 16년이 되는데 PC방 2위 꾸준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아, 노력을 안 했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는데 아, 대단한 것도 맞잖아. 너무 시대 역행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든어택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좀 솔직히 게임이긴 하죠. 그래픽도 그러고 와인 아, 좀. 아 근데 그래픽부터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해요. 맞아 인정 진짜로. 그래픽만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어 그건. 그냥 갔어 그냥. 그리고 그 해상도도 800, 600이 뭡니까 그게. 씨발. 종행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행비에다가 이제. 근데 이제 안티 엘리어식 16X로 Y2K 아니에요 Y2K.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서든이라는 그 게임 자체 수요가 있다는 거는 뭐 고인물 그 서든 자체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저도 존중은 합니다. 예. 4K 시대에 800, 600 그치? 네. 살짝 아, 그거 같아요. 그 FPS계의 스타? 아 이제 다 벤큐 모니터 쓸 때 CRT 모니터 쓰고. 뭐 서든 어택 2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뭔가 다른 발상을 꾀했는데 이 새끼들 네. 서든어택 2도 병신같이 만들어가지고 바로 서비스 종료하고 다시 서든어택 1으로 회귀해가지고 그 배틀그라운드 유행하니까 배틀로얄 장르 또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발전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태가 없다는 거죠. 예. 뭐 흥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뭔가 자신들만 어떤 독창적인 걸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전 그래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FPS 게임계 어떤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이 치부 뭔가요? 한국 게임. 근데 그걸로 네. 올해 120만 개 이상 별풍선을 땡긴 BJ를 보니까 아, 이 게임 무시할 게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맞아요. 무시할 예. 게임은 못 돼요, 아직. 예. 20대 후반에서 30대들이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니까 이거. 10대들이 게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PC방 알바를 했는데. 몇 대? 10대야? 네, 중딩들도 하더라고요. 중딩, 고딩들도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서든을. 아, 요즘 애들도 서든을 해요? 야,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하는데 좀. 노래 하다가 서든 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외네. 진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요. 진짜 비비탄 총 들고 어렸을 때 많이 놀았었네. 아니 근데 방장님은 좀 다른 그 뭐 좀 저 뭐랄까 그 뭐 취미 같은 걸 만들 생각은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스윗하게. 아니 어차피 친구들은 방송 끝나고도 이제 밥 먹고 이런 거는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휴방 한 김에 오랜만에 이제 토크홈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잘했네. 좀 스트레스도 좀 풀다가 네. 아니 그 방장님이라는 게 뭐 인식은 좋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근데 BJ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토콘에 와서 일탈 좀 많이 하죠. 저도 지금 일탈 중입니다. 토콘에서 괴물짓거리 하는 사람도 저는 철저하게 이걸 일로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님들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전 지금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인천님이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여기 많이 들어왔다 안 왔다? 아니 제가 뭔 그 개소리야. 아니 BJ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어도 건물 지어서 그냥 돈 받아먹고 살아도 충분하거든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를 모른다면 여기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안 그쵸? 하죠. 저는 지금 살짝 부끄러워요. 사생활을 들킨 기분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 근데 뭐 이거 뭐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방금. BJ 다 똑같구나 약간 생각을 했다는 거지. 부끄럽네요. 에이 부끄러울 필요 뭐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아 근데 난 여기서 BJ들 많이 만났어요. 몰랐어요. 아 근데 방장님은 떳떳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BJ라고만 말을 했지 제 닉네임을 말 안 했잖아요. 아니 뭐 성과를 보여줬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두리안 체리님 네네 좀 나중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있길 바랍니다. 진짜. 방장님 그 토크온 아이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나중에 아 네 그러려고요. 어차피 삭제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뭐 너무 재밌었고 대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네 알아서 보낼게요. 네. 맞아.